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해봤을 거라 꼭 네. 누구한테 추천해봐야겠다고 하기도 좀 어렵긴 한데, 네. 영화 같은 몰입감 있는 게임 네.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하고요. 그 보통 플스4 게임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게임들이 혼자 하는 몰입감 있는 게임들이잖아요. 네. 그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10분 리뷰! 레베랑 커플 여친입니다. 남친입니다. 오늘 컨텐츠 위쳐. 제가 요새 넷플릭스 보잖아요. 네, 넷플릭스 위쳐를 봤는데 재밌어가지고 저 게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쳐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내가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네. 위쳐 되게 잘생겼다? 헨리 카빌이요? 엄청 잘생겼더라고요. 슈퍼맨이요?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저보다 잘생겼겠죠. 그래서 네. 실사화가 어떻게 해도 못 이기잖아요. 네. 그러면 게임 속에 나오는 위쳐는 더 잘생겼겠지? 좀 그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죠? 그거를 기대하고 네. 왔어요. 응. 제가 디아블로 2할 때도 네. 그 은발의 중년 간지 네크로맨서 좋아했거든요. 네. 가봅시다. 이 영상이 네. 유튜브에 5조 5억 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러시죠.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우와! 우와! 갑자기 왜 말목을 자르고 시작하는겨? 말목이라 다행인 줄 알아? 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것 같은? 네. 뭔가 수산물 같은 느낌인데 지금? 맞아요. 원래 아. 위쳐 역할이 저런 역할이긴 해. 아, 와, 완전 내 취향인데? 지금 저 도망가는 사람이 예니퍼잖아요. 응? 예니퍼야. 아까 그 여자? 어, 드라마에서 본그 예니퍼. 예. 네. 그렇군요. 네. 오. 지금 게롤트가 예니퍼를 쫓고 있는 거예요. 아. 예니퍼의 행적을 쫓고 있는 거야. 와, 근데 위쳐가 이렇게 늙는 동안 네. 예니퍼는 사람인데도 늙지도 않네. 예니퍼도 사람이라고 보기엔 어렵잖아요. 아, 마법사니까? 네. 종족은 인간이고 직업이 마법사 아닙니까? 쿼터엘프? 아, 그러네. 네. 혼혈이었죠? 여친님이 스토리를 아직 잘 모르죠? 뭔 소린지를 모르겠더라고. 딱 드라마를 보는데 말이 너무 네. 어려웠어요. 그래서 더 재밌지. 빠져들어. 이게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아니,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재밌다고요. 아, 제가? 제가 뭔 소린가 싶어 해가지고? 네.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잘못된 정보 퍼뜨리고. 어이씨, 갑자기. 장작이다. 마른 장작이 잘 타는 거지. 누가 벗고 있나 본데요? 이 장면도 5조 5억 개. 아, 그래? 이건 좀 봐도 돼. 나는 처음 보니까. 오, 이 아저씨 투블럭인데? 어디 물린 거 같죠? 어디 물렸을까? 얘기해도 됩니까? 아이고야, 이 엉덩이가. It wasn't meant to amuse, but to prod you to hurry. It's midday already. 뭐 날라간 소리가 나요? 시리? 시리도 나오네? 오! 오! 너무 빨리 일어서는데? 좀 천천히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니 그냥 아니 나이 드신 분인데 관절도 생각해야지. 위쳐 관절을 걱정해요. 아니 그렇잖아. 갑자기 확 일어서가지고 기립성 네. 빈혈이라도 오면 어떡할 거야. 큰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본인 관절이랑 비슷한 걸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관절도 걱정되고 기립성 빈혈. 아유, 이 언니는 엉덩이를 자꾸 저렇게 앉아있으면 골반 나가는데. 돌아 앉아봐. 바로 앉아봐. 휙! 야핫! 공격, 에자샤! 공격하려고 했지? 아이씨! 따샤! 짜이씨! 야, 패링도 잘해. 어이씨! 짜이샤이! 짜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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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게 이상한데, 지금? 나? 평! 어, 이거 쓰는 거 본 거 같아. 영화에서 이걸 쓰죠. 드라마에서. 아, 아 저... 드라마에서. 야, 내가 이걸 다 외울 수 있을까? What's this postscript? I still have the unicorn? 유니콘? 침대처럼 썼던. 놀래서 발음이 안. 침대처럼. 액션이 상당히 멋있죠? 네. 다크소울은 좀
그런 투박한 게 있는데 맞아 애니메이션이 되게 부드럽죠. 근데 어디로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어. 다크소울처럼 이렇게 막 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아. 자연스럽게 하려고 많이 넣었어요 이것저것 기능을. 다크소울은요 내가 움직이는 것 같고 이거는 지켜보는 느낌이에요. 진짜 스토리가 되게 뭐 딱 집어서 명료하게 떨어지지가 않죠. 네. 이게 뭔 네, 소리야 드라마처럼. 싶어서 드라마 보면서 이게 뭔 소리야 싶었는데 네. 게임 해보니까 게임도 그러네요. 게임도 그래요. 하지만 주인공은 내려겠다. 그리고 좀 흥미로움. 오늘 카드게임 아니? 유희왕. 아마 타짜 생각했는데. 근데 확실히 흑자쯤 되는 사람이니까 대놓고 배척하지 않네. 오히려 카드게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싫어하네. 귀찮아 싫어. 그냥 카드가 데미지가 더 세면 이기는 게임이네. 전략이라는 게 없고. 사람 대 사람으로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네. 그냥 카드만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채집을 해야겠네. 가막살 입고. 기술 이름 같이 이게. 대박이지. 여기 똥 싸면 좋을 것 같은 덤불 있어. 저런 데서 똥 싸보셨어요? 아니요. 되게 경험담 같은데 방금. 아닌데요? 네, 혈골 붓이 있어요? 어? 좀 센가 본데? 어? 바로 옆에 나타났다. 때린다. 안 돼! 아야! 안 맞는데요? 아야! 때린 거야? 여친님 죽겠는데? 게임 오버 되겠네. 아, 이거였구나. 어, 근데 맞은 것 같아. 죽는다. 아니야. 나에겐 36개가. 아, 옆에. 죽었다. 아니야. 죽었잖아요, 지금. 사망했습니다. 아니야. 그럼 뭔데? 다시 살아나면 돼. 아, 머리야. 메인 퀘스트인가? 걱정. 아니 이 흰색을 따라가면 되지 않을... 어우 이상한 소리네 이 아줌마가. 아줌마 좀 느꼈어 방금. 아 진짜 멋있는 거 날아가지고 내 말은 어디다 두고 나 갑자기 뛰어다니냐. 말 불러요. 말 부르면 와요? 아 그러네? 세상에. 튜토리얼로 알려주네 말 부르라고. 네. 뛰어가니까 이제 다 왔어. 네가 오는 동안 난 뛰어가 봐. 지금 왜 부른 거야 그럼? 어 나갈 때 타고 가면 되지. 어돌란 어돌뼈 잘 먹게 생겼네. 되게 겸손한 공손한 자세로 서 있다. 이렇게 앞에 손 모으고 되게 쫄았나 봐. 위치 앞에서는 좀 공손해야 돼. 그치. 근데 아까 걔네는 왜 그러냐고. 그 빡빡이 아저씨 앞에 가면 공손해지는 것처럼. 빡빡이 아저씨요? 피지컬 갤러리 아~ 주인이요. 계란이요? 좀 그래야 되겠더라. 흑자 엘스 앞에 가면 겸손해지는 것처럼. 아 예. 말 좀 타요 말. 아 말 불렀지? 말을 부르면 돼. L3 누르면 와. 아니 잠깐만 봐. 아이씨 아 현기증 나. 왜 이렇게 멀미 나냐? 뭐 야! 하시는 거. 아니 나 이 사람하고 대화. 야 대화. 이거 X 아니냐? 야! 아, 얘 싸우고 끝이야? 뭐 대화 없어? 대화했네, 예스. 내 말 있다. 직접 왔어, 결국에. 알았어. 비켜. 아니, 말 말고. 말은 내가 타야 될 거 아니, 말을 못 타요. 탔다. 말도 못 하지. 뚫린 입으로 밥만 잘 먹으면 되지. 그, 어? 관절도 튼튼해 보이던데 그냥 뛰어다녀도 되지. 오, 바람 소리 너무 좋아요. 맞아, 이런 거. 부서지는 소리. 어. 사운드 효과 참 좋죠. 김성. 바람 부는 게 막 느껴져. 그러니까 나 이런 소리 너무 좋다. 아. 이거 제일 난이도 제일 쉬운 거 맞아요 이거? 너 씨, 내가 집에 갔다 올 거야 이씨. 아이씨. 이거 난이. 아이도 제일 쉬운 거 맞아? 말도 버리고 도망치네? 말을 부르면 되지. 아, 이 빵 어떻게 먹냐? 아, 빵 먹었어.
빵 먹으니까 체력이 후후후후 차네. 아, 안 걸릴 것 같아. 안 걸린다니까. 아, 들어오지, 왔으면. 아, 진짜 불편해하지 않고 들어오면 된다니까. 참. 말목 자르게? 소심한 놈이네. 김유신님? 아, 자고 나와! 됐어. 아니야, 무슨 위치에서 김유신을 찾아. 아, 이상한 사람이야, 진짜. 아, 21밖에 못 받았어. 완료했어요. 아씨. 아주. 뭐 주워가야겠다. 오! 에메랄드 주워가야지? 와, 그 악랄하다. 왜? 집창근도 뺏어갔으면서. 이 레몬도 가져가, 다 가져가. 이 집에서 어차피 쓸 일이 없어요. 실크도 가져가고. 헬로우. 오! 15! 오케이! 됐다. 이 정도면 뭐 만족스럽네요. 아, 좋은 거래였습니다. 네. 어돌라 씨, 수고하세요. 예. 또, 필요한 일 있으면 또 불러주세요. 미쳐, 미쳐. 네. 미쳐, 미쳐. 010, 미쳐, 미쳐. 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오, 날씨가 갑자기 왜 이러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얀색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날씨가 안 좋아서 말은 퇴근시켰고? 네. 경비병이 공격할 거라는데? 말 불러야겠는데, 이거? 경비병을 자극했네? 자극하려고 한 게 아닌데 자극됐어. 저 사람 좀 예민한가 봐. 내가 어디 잘못 건드렸나? 말 퇴근시켰다면서요? 경비병이 쫓아올까봐요. 아, 그래서 다시 호출했어요, 말을? 네. 퇴근시켰는데? 네. 그러면은 추가 수당도 주나요? 잠깐 하나 주지 뭐. 아, 추가 수당 당근으로 준다? 네. 어. 말은 당근 좋아하는 것 같던데? 제주도 가보니까. 주워. 아이템은 다 챙겨. 돈이네. 왜 이러는데? 돈 뺏어갔잖아, 지금. 아, 그런 거임? 왜 병사 돈을 뺏어가요?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아, 병사한테 죽었어. 아니야, 내가 떨어진 거야. 세상에. 아, 돈 가져가면 안 되는구나. 나 그럼 아까 그 집도 진짜 털어온 거네? 그렇죠. 오, 세상에. 야, 씨, 내가 양아치라니. 내가 도둑놈이라니. 그래도. 도둑 여친과 사귀고 있었다니. 아이, 너무 쇼킹한데? 내가 도둑 쳐가가지고 두드러 맞았다는 게? 게임 속이지만 너무 쇼킹해. 아니, 포켓몬 같은 거 하면 다 주워가잖아요. 그런 거 생각했지. 사실, 포켓몬도 도둑놈이죠? 아. 네, 동물 유기에. 남의 집 들어가서. 동물 남에게. 아니, 그런 것도. 도둑질에. 투견시키고, 불법 투견. 그것도 그러네. 네, 각싸움 이런 거 시키고. 이야기할 때는 칼을 좀 넣어줄래? 여친님도 칼 들고 얘기해요. 아니, 싸우자는 게 아니고요. 씨! 어? 쫄았어요, 여친이? 아니야, 나는 그냥 평화적인 사람일 뿐이야. 어... 쫄은 게 아니고? 야씨! 내가 뭘 쫄아! 어이구! 죽는 줄 알았네. 어? 거기는 왜? 매춘부가 있어요. 매춘부 보니까 바로 쫓아가네? 이렇게 뭐 이상한 거 있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넘실넘실거리고 있냐? 운동하네. 푸쉬업? 끼히히히! 멍청이들. 왜? 인성, 오늘 인성 알아봤다. 뭐? 도둑에. 다른 사람 보면은, 놀리고. 매춘부 보면 쫓아가고. 오늘 인성 드러났다. 그렇죠. 야씨,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이런 게임을 어려워하니까 리니지가 흥하는 거지. 아니, 진행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왔어요? 올라왔잖아요. 아니, 뒤에 온 길을 보고 네. 있었어, 그냥. 발자국 따라 올라가야지. 아, 정말. 아야, 아프다, 체력 달고 있죠? 죽었지. 이거 아닌가? 이근이 하면 안 돼, 이근이? 에런. 에런. 아씨. 이근이. 아. 이거 아니고?
맞아. 세계 지도 왜 나와? 이거? 불태우라고요? 그럼 없어지잖아요. 뭘 하고 싶은데요? 벌집 뜯으려고. 이거 내가 가져가려고. 벌 어떻게 죽일 건데? 불 질렀어. 죽은 것 같아요. 어, 떨어졌다. 오케이. 맞네, 이근이. 어, 차지 마! 주워야 돼. 오케이. 뜨끈한 벌집을 주었어요. 그거 아니냐? 아, 너무 어렵다, 남친님. 게임이 너무 어려워요? 네. 근데 스탯 찍어봤잖아, 다크소울에서도. 찍어봤죠? 네. 화방녀하고 얘기하면 화방녀가 올려주지. What the hell is this? Roy! You take me for a blind man or a fool? This grain is wrong. 사기치네. 표정 보니까 알았던 것 같구만. Military Codex, Article 2, Section 3. For delivery of defective goods, 15 lashes with a knout. Make it so. No, no, no! By the gods, no! 사기치지 마라, 이 말이야. What? Fulfilled my end of the bargain. Your turn. Where'd Yennefer go? To Vizima. She was a day's ride from here the whole time? Under my nose? Might have said so. Yes, I might have. But you would not have killed the griffin. Tit for tat. 샘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We are not done. It's yours, this gold. 왜 이렇게 튼튼거려, 이 아저씨? 가져간다. 나는 이 아저씨 마음에 드는데. 아 진짜? 어, 정당하게 자기 할 일 똑바로 잘해요. 돈을 깎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썩은 거 갖다 주고 할 일을 한 거죠. 아~ 그리고 그리핀 안 죽였어 봐. 그럼 피해가 더 크잖아요. 아. 어, 위처를 고용해서라도 해야지. 돈도 줬잖아. 그렇죠. 네, 저 아저씨는 사리 분별 되게 잘한 아저씨예요, 사실. 그렇죠. 네, 저거를 이제 몰상식한 사람들이 매도하는 거지. 저 태형 맞고 이제 가가지고서는 이제 하는 얘기가 저 뭐, 사람이 나 때렸다고. 피해자 코스프레 어, 엄청 피해자 코스프레 엄청나게 하겠지. 근데 사실 뭐예요? 자기가 사기친 거죠. 그러니까. 납품할 물건 제대로 되지 않은 거를 어. 준 거죠. 그리고 확인도 안 해본 거죠. 그러니까. 어땠는지 얘기를 좀 하시죠. 그래픽이나 사운드, 분위기 이런 건 말할 게 없어요. 너무 훌륭해요. 날씨와 관련된 소리마저 너무 몰입감 있게, 현실감 있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거 게롤트 잘생겼어요. 아, 중요한 정보네요. 네, 아주 표지에도 얼굴이 떡 나와 있긴 하지만, 네. 사연 있어 보이는 저 흉터마저도 잘생겼어요. 여심을 살살 녹이는. 네. 네, 외모다. 네. 저 나이 먹고 저 아저씨가 저렇게 레깅스 입고 다니는데 멋있기 쉽지 않거든요. 목소리마저도 멋있어요. 근데 조작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감도가 너무 좋아서 오히려 힘들었어요. 이렇게 움직일 때 움직이다 조사가 떠서 조사를 누르려고 하는데 좀 지나가 버리거나 조금만 위치가 안 맞아도 조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불편했어요. 좀 더 네. 세밀한 컨트롤을 해야 될 것 같다. 네. 근데 손이 둔한 저한테는 그게 좀 어려웠다. 아, 손이 둔하기 때문에 네. 네. 조사를 누르기 좀 어려웠다. 네. 다크소울을 했죠. 네, 다크소울도 시야랑 컨트롤을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몬스터가 좀 더 크고, 아까 그 그리핀만큼 빠르게 안 움직였던 것 같은데. 무명왕이요? 자. 왕들의 화신이? 좀 달라. 격투게임도 더 빠르지만 치기가 더 편하잖아요. 전투에 좀 더 최적화되어 있는 쪽은 오히려 다크소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처음 해봤을 때 생각해봐도 위쳐 좋아하는 사람들 많고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드라마까지 나왔고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서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차분하게 해보고 싶은 게임이었어요. 몰입감 있는 스토리. 위쳐 드라마가 좋겠어요? 위쳐 3 플레이가 낫겠어요? 솔직히 시간이 제가 더 있고 네. 쉬고 있으면 네. 게임을 하고 싶고 네. 그게 안 되니까 드라마를 일단 봐야겠다. 게임보단 드라마를 보겠다. 드라마 몰아보기? 근데 네. 달라요. 스토리도 다르고 네.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는 둘 다 하고 싶네요. 근데 지금 당장 하나를 해야 되면 드라마를 보겠습니다.
아, 결국 이렇게 되는 거네요. 게임이 하고 싶은데 네. 집중해서 하고 싶어요. 네. 쫓기듯이 하고 싶지 않아요. 드라마가 어. 게임보다 낫다. 아이. 드라마가 게임보다 나은 건 하나밖에 없어. 주인공이 좀 더 잘생겼어. 아, 주인공이 잘생겼다고요? 지금 게롤트보다? 네. 와, 이건 충격인데? 아, 진짜? 네. 멋있어요. 멋있고 사연 있어 보이는 거는 네. 게임 쪽인데 네. 클로즈업 딱 됐어. 네. 그러면은 헨리 카빌이다? 잘생겼더라고. 뭐지? 왜, 왜? 어, 실사르가 더 좋다. 어, 지금 솔직히 실사가 못 이기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 좀 사기 같아. 잘생겼더라고. 어, 아, 헨리 카빌에 이렇게 빠졌어요, 갑자기. 위쳐3, 아, 위쳐 드라마를 보더니 헨리 카빌에 빠졌네요. 슈퍼맨 볼 땐 안 그랬는데. 제가 슈퍼맨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본 것 같은데. 아, 슈퍼맨을 안 봤구나. 저스티스 리그도 안 봤나요? 안 봤죠. 같이 안 봤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배트맨 대 슈퍼맨도 안 봤죠. 그럼 저스티스 리그 봐도 슈퍼맨 보고 반하겠네. 아니요? 왜? 저스티스 리그를 안 볼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보면 반하겠다고? 뭐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분위기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아, 위쳐로 나오는 헨리 카빌이랑 네, 많이 다르죠. 슈퍼맨으로 나오는 헨리 카빌이랑 분위기가 많이 다를 것 같다? 네, 올백머리 하고 있고 네. 좀 제 느낌에 슈퍼맨은 좀 밝은 느낌이고 좀, 위쳐는 사연 있어 보이는 느낌이랑 사연 있어 보이는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 저스티스 리그도 약간 그 어두운 분위기에 사연 있어 보이는 얼굴로 나오긴 하는데. 그래요? 네.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저스티스 리그는 안 땡기네요. 어, 그렇군요. 네.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죠. 헨리 카빌 얼굴 띄워, 그 슈퍼맨 얼굴 띄워놓고 배치님이 아 좋다고 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그러시죠. 네. 근데 같은 배우라도 다르긴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A라는 영화에 나왔을 때, B라는 영화에 나왔을 때, 인터뷰할 때. 네. 다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나올 때만 좋다 이런 경우 좀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위쳐 드라마에서만 헨리 카빌이 멋있을 수 있다. 네. 어 그렇게 얘기를 마무리를 짓고요.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해봤을 거라 네. 누구한테 추천해봐야겠다고 하기도 좀 어렵긴 한데. 네. 영화 같은 몰입감 있는 게임 네.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하고요. 그 보통 플스4 게임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게임들이 혼자 하는 몰입감 있는 게임들이잖아요. 네. 그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여자친구 있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아요. 남자친구 있는 분들에게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요? 남자친구가 오징어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반대의 경우는? 여자친구 있는 경우에는요? 네. 이 게임에 너무 빠져있을 것 같아서. 아, 여자친구 안 만나주고? 네. 네. 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네. 200시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남자친구 있는 여자 사람도 하면은 좋은데, 남자친구가 오징어로 보이는 게 단점이다. 남자친구 오징어로 안 보이네. 하셔도 괜찮겠어요. 멋있네요. 중년미가 쩔쩔 흘러 넘치는 것이. 아, 중년미가 좋다? 아니, 그냥 캐릭터가 매력있다고. 아, 갓겜입니다. 미쳐. 아주 갓겜이에요. 네.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몰입감 있는 게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만 물어봐. 얼굴부터 재밌다고. 얼굴부터 재밌다? 네. 여러분들도 참고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위쳐 갓겜 굿겜입니다. 드라마 위쳐도 재밌는 것 같아요. 많이들 경험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렛빠. 렛빠.